데이빗의 밀착 캠. 어떻게 너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까?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빗의 밀착 캠 브이로그. 오늘 진행을 맡은 김찬종입니다. 출발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데이빗, 저와 남자 앙상블 분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저희 분장실이고요. 네, 뭐 갑자기 연습을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반석이라고 하고요. 극장에 처음 오시면 하는 루틴이 뭐예요? 일단 화장실을 갑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하네요. 화장실 가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사 한번 주세요. 인사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네.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남자 분장실과 또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일단 좋은 향기가 너무 나고 디퓨저인가요? 네, 저희들의 향기죠. 네. 아, 네. 역시. 향기. 변님 지금 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끝났어요. 끝났어. 아, 끝났어요? 안녕. 소개만 해도 돼요. 아까 소개 안녕하세요. 김유현입니다. 수익이에요. 수익 마 베이비. 퇴장하실게요. 안녕하세요. 보통 처음에 극장에 오시면 하시는 루틴이 있나요? 아, 몸을 풀어요. 흑정무릎을 오래 가서 뭔가 30회 시작. 좀 잡아주세요. 아, 예. 노지현 배우님의 노래 비결이 여기 있었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선배님 잠시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어디 가셨지?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이프 댄서 충성 역할을 맡고 있는 조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들의 가슴을 위해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뭐야? 왜 남의 대기실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대기실에 오늘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뭔데? 저희 그 브이로그 지팡이 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빠가 안 좋을 땐 그럴 수 있겠죠. 야,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어떻게 봐? 아, 찍어요.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어? 이렇게. 우와!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네. 오, 좋다. 원근 배우님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였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대 투어 한번 해볼까요? 무대 투어? 이쪽에 이야기가 있네요. 순간 난 알았어 너를 알고 있던 느낌. 안녕 아빠야. 너무 다정하세요. 네, 제가 볼 때마다 하는데 진짜 너무 다정한 아빠. 줘. 와! 보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아, 왜 저는 안 되죠? 어. 너만 못하는 거야. 아, 어, 나 해봐. 우리 형 10년이 넘으면 끌 수 있어. 잘 봐. 어? 아. 저 아직 멀었습니다. 해볼까? 이프댄! 아, 정답! 아, 좋습니다. 보면 노이즈 캔슬 이런 걸 설명해줘야 돼. 네. 이거를 좌원이가 시인하고 나가다가 빌딩 하나 부셨습니다. 빌딩 하나 부셔서 소품팀에서 좌절을 하고. 진짜로요? 진짜 실제로. 잠시만요. 이걸 누가 부셨다고요? 좌원이. 아. 음악 감독님의 진주 지휘 아래 저희가 음악 클린업을 합니다. 합창이 어그러지 않게 관객분들에게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고생 중.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소영 음악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네, 인사 안녕하세요, 부소영입니다. 아, 네. 이프댄에 대해서. 이프댄은 제
제 인생의 가장 멋진 메시지다. 오! 제 인생에 찾아온 선물 같은 느낌이라서. 와, 네, 되게 선물 같은. 네, 이 작품의 내용이 저의 여정 같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네, 오늘 공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쁘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감독님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화이팅 콜을 할 건데요. 저희가 화이팅 전에, 공연 전에 화이팅! 그럼 항상 배우들끼리 모여서 이제 각 파트에서 어떤 노트도 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그런 자리인데요. 누나! 이쁘네! 장미야. 그녀는 장미야. 렛츠고! 렛츠고! 자, 데이비드 대진창이고요. 미차캠! 아, 여기 배우분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해! 자, 여러분 드디어 엘리자베스 케이트 앤의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역시 공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항상 녹음을 하고 항상 이건 뭐죠?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아 배우님. 배우님에게 이프댄이란? 이프댄이란 내 인생의 이마. 인생의 이막. 제가 또 복귀 작품이기도 하고. 그쵸. 뭔가 그 전에 했던 또 작품과는 또 새로운 느낌이라서 내 인생의 이막이라는 부분입니다. 정선아 배우에게 김찬종이란? 찬종인 장르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 최현선이고요. 네. 이프댄에서 케이트를 맡고 있어요. 네. 현선 배우님께서는 이프댄이 어떤 존재인가요? 제 안에 모든 귀여움을 쏟아부어요. 오. 근데 원래 본인이 원래 귀여우시잖아요. 아니 근데 애교가 많긴 한데 사실 조금 항상 약간 좀 센 캐릭터나 이런 캐릭터를 했었어가지고 온전히 약간 좀 귀엽고 좀 실생활에 좀 애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더 뭔가 도전이었고 좀 더 좋지 않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가보자고! 가자! 가자! 고! 매번 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일만 끝나고 저는 항상 이렇게 데이빗의 밀착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공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월 26일까지 공연을 하거든요. 한번 보러 와주세요. 너무 좋은 공연이고 너무 좋은 배우분들과 너무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가야 되세요. 갈게요 여러분. 안녕.